여러분 보세요. 이게 리액트맨 처음 배우시는 분이 혹시나 기존에 내가 HTML, CSS나 뭐 jQuery 같은 거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리액트를 싫어해요. 뭔가 일단 벌써 막 스테이트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아, 리액트가 편하다고 해서 리액트를 써봤는데 기존의 방식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 당연히 앱이 단순하다면 뭐 jQuery나 그냥 직접 만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앱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리액트의 진가가 발휘되니까 좀만 참고 해볼게요. 자, 4단계 해보겠습니다. 4단계 넘버 2 스테이트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숫자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 숫자도 자유를 넣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이제 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자, 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값이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리액트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약간 리액트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얘는 리액트에서 관리되는 객체는 아니에요.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라면은 여기다 밸류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0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0 쓰면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선택된 거예요? 더하기죠. 해볼게요. 2 하면 뭐예요? 근데 얘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 만들게요. 자, 오퍼레이터 넘버라고 해가지고 할게요. 오퍼레이터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건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죠? 오퍼레이터 넘버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on change. 근데 뭐라고 해? set. 근데 여러분 value를 그냥 쓰면 문장으로 들어가거든요. value as number까지 해주면은 parse int까지 해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요거까지 정할게요. 체인지. 왜 넘버 2를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넘버 2를 했을까요? 갑자기 이건 왜 들어간 거지? 아, 됐다. 네. 됐습니다.